자, 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보육교사, 2022년도 이 보육교사 연봉과 이 처우 개선 비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뭐 공부 중이신 예비 보육교사 선생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급여가 얼마인지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봉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평균인데 매년 이제 15% 정도 인상이 되고 있어서 해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는 현재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022년도 이 보육교사 연봉 호봉, 처우 개선비, 뭐 급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 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이 수당 지원 단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뭐 하단에 이것도 뭐 하단에 이제 카페 링크로 해서 그 금액적인 부분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육교사 이 처우 개선비는 월급과는 이제 별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이 보육교사분들 임금을 보전해주고 이 근무에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단 링크 이미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뭐 호봉표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 같은 경우는 반을 맡고 있는 뭐 정교사이며 나라에서 정한 주이 40시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되고요. 국공립이라든지 뭐 직장, 법인, 민간, 서울형, 가정 이런 보육시설 어린이집 형태라든지 그 유형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 보육교직원 호봉표 부분도 하단에 저희가 이미지 카페 링크로 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1호봉부터 해서 그 현재 30호봉까지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이미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 급여 바로 아는 방법. 이제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랐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하단에 이제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중앙 육아 종합 지원 센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 관리 섹터로 들어가서 급여 모의 계산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요거 하단 이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육교사를 왜 취득을 해야 될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이제 15%의 인상이 되고 있고, 꾸준한 처우 개선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담교사라든지 뭐 이제 연장 보육교사라는 여죠, 업무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고요. 뭐 취업 지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돌봄 교사 영어 확충이라든지 어린이집 수학 충등이 복지에 대한 증진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종 그 학력 부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틀려질 수 있다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은 이것도 온라인 상담 또는 카카오톡 상담 통해서 본인의 현재 여건에 맞춰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해서 10년 차 이상 되신 학습 플래너분들이 1대1로 상담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를 한번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올려드린 영상 내용은 이 보육교사 연봉, 처우 개선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